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유저 라이브 이 샘플이죠. 샘플의 내용을 좀 봤었는데 아직까지 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레젠스 인덱스, 프레젠스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이런 피닉스 팝스업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죠? 마운트에, 그래서 마운트에 서브스크라이브도 있고 데모 어카운트 서브스크라이브도 있고 피닉스 팝스업 서브스크라이브도 있고 뭐 데모 팝스업도 있고 이런 또 프레젠스 트랙도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게 왜 마운트에 들어가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마운트와 렌더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과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펑션들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그 시스템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도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패치 펑션이 있는데, 이 패치 펑션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패치 소켓, 리턴 값에, 리턴에 보시면 패치 소켓 돼 있잖아요. 여기도 리턴이 패치 소켓이고, 다 리턴을 패치 소켓을 하고 있어요. 패치 소켓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켓을 리턴하거나, 소켓, 그죠? 그냥 소켓을 리턴하는 경우와 패치 소켓을 리턴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외에도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도 좀 봐야 되고, 세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좀 특이한 파라미터 아규먼트도 있어요. 이러한 핸들 인포에서 다른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와 핸들 인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죠? 요것 좀 봐야 될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런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핸들 인포도 있고, 그리고 핸들 인포 중에서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어카운트에서 좀 특이하죠. 이런 형식의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돼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고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예제가 될 만한 예제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시면 이런 게 How to create a to-do list with Phoenix Live View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있고, 그리고 이게 소스 코드도 있어요. 소스 코드가 어디쯤 있느냐 하니까 여기 있죠. Clone my new project setup from GitHub. 이게 하나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 그리고 11달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최근에 만든 것도 있어요. 최근에 있는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최근에 걸 한번 볼까요? 최근에 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이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어. 이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받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다운로드를 받느냐 하니까, 여기 내용을 들어보시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파일 들어보시면 라이브 뷰 투두 리포 어플리케이션 있고, 그리고 라이브 뷰 투두즈 웹 해서 이런 것 익숙한 그런 디렉터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믹스 피닉스 뉴, 그다음에 라이브 뷰 투두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컨텍스트죠. 피닉스 젠 컨텍스트 그래서 투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라이브 뷰 프로젝트의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팅을 해둔 파일이 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여기 있는 예제에 있는 투두라고 하는 투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투두입니다. 보통 웹 프레임워크는 예외 없이 이 투두즈를 한번 시범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뭐 앵귤러도 그렇고, 뭐 뷰도 그렇고, 리액터도 그렇고, 엠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죠. 이걸 피닉스로 할 때 어땠는지 안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들어진 파일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파일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시작 단계의 파일, 그러니까 이 파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브 뷰에 필요한 세팅들, 컨피그죠. 컨피그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하면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몇 가지를 좀 다루어 나갈 겁니다. 깊이 있게 좀 다뤄야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죠? 전반적으로 깊이 좀 더 깊이 있게 라이브 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과정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과정대로 같이 한번 쭉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떼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에피소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나눠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또 5개월 전 파일이 여기 하나 올라와 있네요. 그죠? 조금 전에는 다 11개월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5개월 전에 업데이트했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진행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